프랑스 친구들과 함께 프랑스도 갔다 왔고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콘서트 뭔가 계속하면서 콘서트 어떡하지?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?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, 올해를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을 위해서 굉장히 공연장도 저번 공연보다 더 넓어졌고 많은 분들이 더 보러 오실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좀 티켓팅 괜찮았니? 아니 매번 저한테 언니 콘서트 보러 가고 싶어요. 근데 티켓이 없어요.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아쉽잖아요. 딱 정말 한 번 있는 공연인데 그 공연을 못 보여드린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네, 좀 더 많은 분들과 만나려고 노력을 했고요. 뭐 했지 나? 또 나 뭐 했지? 몰랐니? 어디지? 몰랐니? 진짜 몰랐나 보네. 이제 sorry. 오지지. 아니 그러니까 프랑스를 이제 오지지 친구들과 프랑스도 갔다 오고 오지지 이제 몰랐니를 또 몰랐냐. 네 마음이 날 원하는 걸 몰랐냐면 외치면. 네. 오랜만에 멤버들과 호흡도 맞춰보고 그랬죠. 그러면서 한번 더 크게 얘기하는 거야. 신기하다. 아, 3층 안 들렸죠? 섹시래요. 전해줘요. 창피해요. 그리고 또 꾸준히 뭐 신곡들도 준비하고 공연 준비하고 앨범도 계속 준비하는데 조금 더 뭔가 많은 곡들, 좋은 곡들 담아내고 싶어서 앨범 더 진행 중입니다.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굉장히 많은 저의 손님들, 친구들, 지인분들 와주셔서 약간 긴장이 됐는데 다들 어딘가에서 보고 있죠? 네, 내가 뭐 자기와 같은 멤버로 활동했었다 하는 사람 한 번에 나와서 오지지의 초섹시를 만나서 어쨌든 이 섹시를 맞고 있는 흑진주 권유리양께서 빠져가라고 요즘 계속 외쳤던 네. 또 저렇게 또 오늘 수수하게 또 저를 보러 오니까 또 다른 모습이네요. 고맙고요. 그리고 또 뭐 또 우리 소속사 우리 SM 친구들도 와줬고요. 그리고 또 누가 있지? 등등 우리 작곡가 오빠들도 와줬고 네, 가족들도 와줬고 우선 소원이 와줬고 네, 너무 고맙습니다. 이제 공연에 또 이제 막바지 사실 공연 준비하면서 제가 진짜 많이 의지를 하고 또
의사소통을 많이 했던 우리 밴드분들, 저는 정말 이번뿐만 아니라 매번 저 콘서트 할 때 같이 해주시는 분이 오지선다리 밴드인데요. 이번엔 지릴라고요. 멋지게 오늘도 열심히 연주해주셔서 감사하고, 또 댄서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, 오늘 하루를 위해 몇 달 동안 고생해주신 분들입니다. 또 제가 다 언급을 하지 못했지만, 이 무대를 위해서 고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. 이제 슬슬 다음 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곡은 신곡이에요. 오늘 신곡 대잔치 콘셉트로 새로운 곡을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요. 제목은 Gravity라는 곡입니다. 신곡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시간들을 지나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 그대로 안아줘.
찢어진 종이 조각에다 담아낸 나의 진심에 선명해져 Something about you 옛날을 많이 닮은 듯한 넌 혹시 너와 같을까 지우개 남기대 하루만 날 1년쯤 되면 나는 아니야 쉽지 않을 것 같아야 여전하게도 난 내로 하루 채우고 아직은 아니야 바보처럼 된 내 눈나 입가에는 또 내 나를 삼킬 수 없어 It's not fine 자고 있어 something new